오늘 주님을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주님 품에 잘 오셨습니다. 거룩한 문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노래 와 어떻게 맞춰요? 악기, 뭐 피아노 또 그 찬양대 이 노래 이 곡이 그 다 피치가 이렇게 잘 맞으니까 이게 화성이 되고 이게 아름답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아 음을 내야 되는데 아 누가 이렇게 내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화음이 망가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하모니를 이루기 전에 오케스트라 연주하기 전에 항상 뭘 하냐면 조율을 해요. 조율은 뭐예요? 음의 높낮이를 다 해서 다 맞추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해요. 만약에 계속해서 어떤 악기가 제 소리를 못 내고 음을 제대로 못 내고 이상한 소리를 내면 그 악기는 폐기되고 그 음을 맞출 수 있는 악기가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요. 제 소리를 잘 내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 소리를 못 낼 때가 많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또 아픔과 질병과 이런 그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면 그때 우리가 참 정상적인 소리를 못 내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신음해서 그러다 보니까 음이 잘 안 맞고 그렇게 조율이 잘 안 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불협화음이 우리 안에서 낮아서 어떤 공동체나 어떤 사회 속에서 내가 때로는 이렇게 소외되거나 배척당하거나 또 아픔을 당하거나 상처를 받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 조율되지 못한 인생의 특징인데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한 명 나와요. 마치 제 소리를 못 내고 저 폐기처분된 낡아버린 악기처럼 정말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또 가정과 공동체에서 어떻게 보면 저렇게 소외되어 있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은 오늘 2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어떤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에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저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말 그대로 사회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그런 인생, 조율되지 못한 인생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는 잘 알죠? 너무 유명한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 생에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찾아가게 하시고 손을 잡아서 일으키게 하시고 그 발에 힘을 얻게 하시고 치유시켜 주시는 그래서 인생을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으시는 하나님의 조율하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또한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조율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 깊은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저를 첫째로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조율하시고 고통을 끝내시는 때가 반드시 온다. 다시 한번 반드시 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요 우리의 인생에 재소리 못 나는 그 모든 부분을 다 조율해 주시고 고통을 끝내시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미 읽은 대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 이 사람은 유대사회에서 어떻게 인식이 되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요즘에는 우리가 그 장애에 대한 좀 시각이 많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예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됐는데 사실 우리나라만 해도 불과 한 20, 30년 전만 해도 이 장애를 가진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눈을 옆으로 흘겨본다거나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경향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2000년 전에 유대사회는 더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사회에서는요, 장애가 있다는 거는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9장 1절 2절에 보면 이 내용이 잘 나와요. 여기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을 보셨습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시각장애인이죠. 근데 2절에 보면 제자들의 질문이 정확하게 그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번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러니까 맹인으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유대사회에서는요, 장애라는 것은 죄입니다. 저주의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장애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 드릴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여기서 구걸한다 그랬잖아요. 그 생계를 겨우겨우 유지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것도요, 이스라엘 백성은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냥 동족 중에 멀쩡한데 어려움이 생겨서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서 많이 구제하는데요, 장애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장애인에 대해서는 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 도움을 줄 생각을 별로 안 한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애인은 너무 더 서러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배타적이고 철저하게 자비가 없는 이 장애인에 대한 유대의 문화를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을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인생을 지나가면서 인정받지 못하고 저주받았어. 왜 태어났니? 너는 어떻게 살아가니?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과 저주가 그의 인생을 이렇게 너무도 무겁게 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 상처받은 인생이었을 겁니다. 마치 낡아버려서 재음을 못 내는 폐기된 악기처럼 그렇게 공동체 속에서도 정말 인정받지 못하는, 외면당하는 그런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냥 단지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그냥 살아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구걸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 얼마 동안 이 사람이 이렇게 고달프고 상처입은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이런 고난의 시간이 계속되었겠습니까? 얼마 정도 고난받았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성경이 이 3장에서 시작해서 4장 뒷부분까지 가는데요. 우리 4장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뒤로 조금 넘어가서요. 4장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다 같이 읽읍시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몇 세가 됐어요? 40여세. 40여세라는 것은 40을 넘긴 나이. 근데 이제 훌쩍 넘겼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 헬라 말은 40을 이제 넘은 그런 나이. 그러니까 약 40년, 적어도 40년 정도를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다니까 지금 40세야.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어났어요. 아기 때 걷지 못해요. 가정에서 그 아이가 어떻게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이제 어린아이 시절과 청소년 사춘기 시절을 걷지 못한 채 보냅니다. 얼마나 그 사춘기 때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때 얼마나 주변의 사람들의 놀림과 침뱉음과 이런 것들을 그 청소년 시기를 보냈겠어요. 그리고 청년 시기를 그렇게 보내죠. 그리고 이제 몇 살까지 왔어요? 40살이 된 거예요. 이제 중장년의 나이까지 온 거예요. 그때까지 이 고통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겁니다. 더 이상 해결되지 못할 것 같은 이 고통이 40년 동안을 계속 이 사람을 힘들게 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얼마나 밤마다 잠 못 이루고 흐느꼈겠습니까? 성경에서 이 40은요, 고난의 상징을 나타내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 보통 우리가 고난을 상징하는 금식을 할 때 며칠 금식한다 그러죠? 40일을 금식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40이라는 이 시간을 그 고난 가운데 보낸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눈물을 삼키며 그렇게 견디고 또 견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셔서 이 영혼을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내용인데요,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여기 우리는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 줍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그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8절이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과 함께 이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찬송했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이 40년의 고통이 끝난 거예요. 완전히 회복되어서 이제 그는 정상인이 되고 제사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40년 동안의 수모, 40년 동안의 아픔, 40년 동안의 눈물, 그걸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2절 3절에는 너무 유명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2절 3절 이사야서 61장 자막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성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70년의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을 끝내시고 은혜의 해를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은혜의 해를 허락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화관을 주어서 그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기쁨의 기름을 주어서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하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셔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걸 찬양으로 그 가스펠이 하나 있어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은혜의 때에 주시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때를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은혜의 때를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고통이 지속되는 때가 있어요. 때로는 눈물을 삼켜야 될 때가 있고 슬픔을 이겨내야 될 때가 있고 아니면 여러분 지금 아직도 이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아마 기도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때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때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우리에게 죄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그 총신 졸업한 그 동문들 모이는 그 행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에 또 임원이어서 준비를 하고 그런 모임을 했는데 너무 아주 좋은 은혜로운 모임에 선후배 간에 모여서 또 목회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모이니까 그렇게 은혜를 나눴는데 그때 그 총신대학교에 이번에 7대 총장으로 취임하시는 이재서 총장님 교수님이 이제 참석을 하셨어요. 제가 우리 구역장들한테는 간단하게 좀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분은 그 시각장애인이세요. 날 때부터는 아니고요.
한 13, 14살쯤에 이제 후천적으로 시각을 잃으셨어요. 근데 빛도 감지 못하는 아주 가장 그 안 좋은 상태의 시각 장애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청소년기를 보냈어요. 너무 힘들게 보냈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려야겠다. 그래서 이제 총신대학교에 이제 신학과를 지원해야겠다. 이제 시각장애인인데. 그래서 입학원서를 냈는데 시각장애인이라 안 된다는 거예요. 받아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입학원서를 내고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그 학교 정문에서 7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이제 안에서 이제 막 난리 났어요. 어떡하지? 저 사람이 안 가네. 이래가지고, 의논이 돼가지고, 그러면 입학을 허락하되, 그 당시에는 이제 본과 예과가 있었어요. 본과는 학위를 주는 과인데, 학위를 주지 않는 예과에 합격시켜서 그냥 졸업만 시키자. 그래서 그분을 이제 받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시고, 이제 학위는 못 받으셨죠.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가셨어요. 미국으로 가셔서, 거기서 정말 정말 주님만 의지하면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거기서 박사학위까지 하시고, 한국에 돌아오셔서, 총신대학의 교수가 되세요. 교수가 되고서도 많은 어려움이 계속 있습니다. 장애인, 시각 장애인이라는 그것 때문에 많이 차별도 받고 하는데 결국은 이분이 이 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이번에 7대 총장으로 세계에서 처음,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각장애인으로서 대학 총장은 처음이에요. 이분이 되신 거예요. 거부했던 그 학교, 입학을 거부했던 그 학교의 총장으로 오게 되신 거예요. 이게 42년 걸렸어요. 42년.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감회를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오직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밖에는 없었습니다. 그 42년의 세월을 견디게 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결정적인 때 찾아오셔서 자기를 입학을 못 시켜주겠다고 했던 그 학교에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총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것은 은혜의 때로 허락하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버려진 악기와 같이 제 음을 못 내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조율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때를 얻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슬픔과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찬송의 옷과 기쁨의 기름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귀하게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일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 주셨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은혜의 때를 우리의 어떤 때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반드시 끝이 옵니다. 계속되지 않습니다. 이게 계속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결정적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 인생은 조율되고 제소리를 내는 악기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끝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인생 조율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세월, 부부간의 갈등이 지속되는 세월, 자녀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부모의 세월, 또는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자녀의 세월, 또 인간관계에서 틀어져서 계속 고통 가운데 있는 너무도 많은 우리의 상처들이 우리로 하여금 조율되지 못한 이상한 소리를 내는 악기처럼 인생을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찾아오셔서 붙잡아주시고 조율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완전하게 바꿔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40년의 고통 그것이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0년 길죠. 긴 만큼 뭐도 크냐 하면요 찬송이 커져요. 오늘 이 사람이 8절에 어떻게 했어요? 서서 뛰고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여러분 고통의 기간이 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의 찬송의 결과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고통이 길어진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때 더 큰 찬송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문성문께 모든 성도님들 인생의 고난 가운데 제 음을 내지 못한 채 버려진 악기와 같이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40년의 고통을 가진 이 사람과 같이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하나님 찾아오셔서 조율해 주시는 그 은혜 때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서시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주님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조율하시도록 주목할 만한 자리를 지켜야 한다. 뭐를 지키라고요? 주목할 만한 자리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사람이 어디에서 구걸을 했다 그랬습니까?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했다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날마다라는 표현이 또 같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요 제가 말씀했잖아요. 이 장애인에 대한 시각이 곱지 않아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장애인들이 물론 성전 주변에서 구걸도 많이 해요.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근데 이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동쪽으로 난 여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 그러니까 이스라엘인의 뜰 사이에 동쪽으로 난 문이에요. 거기가 황동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동쪽에서 해가 떠서 비치면 황금처럼 반짝반짝 비쳤대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쪽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드나들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거기에 온갖 사람들이 다 몰려 있어요. 구걸하는 사람들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장애인이 성전에서는 사실 더 불리해요. 제가 말한 대로 그냥 정상인인데 가난하게 돼서 구걸하는 사람에게는 유대인들이 자비를 많이 베풀어요. 그런데 장애인은 성전에 들어갈 때 제사드리러 들어갈 때 장애인을 만나면 어우 저주받은 사람 침을 뱉고 오히려 장애인 본 것이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전으로 들어가요. 게다가 성전 안에 들어갈 때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선을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잔 공개가 있고 궤로 하는 공개가 있는데 이 궤는 성전 문에 둬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각 문마다 한 적어도 13개 정도의 함이 있었대요. 과부의 두 랩돈을 넣었던 그 궤 이런 것들이 각 들어가는 데마다 있으니까 사람들이 구제를 갖고 오다가 구걸하는 사람들보다는 어디에 넣겠어요? 그 궤에다 넣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가면서 많은 금액을 그 궤에다 넣었다. 그런 얘기를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과부의 두 렙돈을 보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장애를 가진 사람은 성전이 더 안 좋아요. 그 소경이었던 바디메오는 어디에 앉았었냐면 길가에 앉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가, 시장 이런 데서 그걸 할 때 오히려 돈을 좀 더 많이 받고요. 때로는 부자 집 앞에, 대문 앞에. 그래서 나사로는 부자 집 대문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좀 돈을 더 이렇게 애잔하게 받을 수 있는 장소보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눈총을 주고 사람들이 오히려 상처를 줄 수 있는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성전 문 앞에 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저는 가만히 살펴봤어요. 이 사람이 성전을 사모한다.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사실 사람들에게 볼품없이 보이고 사람들이 아우 이러고 지나가는 상처를 받을지라도 나는 성전 문 앞에 있겠다. 성전에 들어가진 못해요. 장애가 있으니까. 근데 그 성전 앞에 있기를 원한 거예요. 날마다 거기에 가 있기를 원한 것입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목해 보신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킨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해 보신 거예요. 그래 우리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 4절 다 같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서 어떻게 했어요? 주목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주목했다는 말 이 아테니시스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요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바라보다 그런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구걸하는 사람들도 많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문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사실 그 사람들을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막 휩쓸려서 들어갑니다. 쳐다본다는 건 특별해요. 그래서 사실 이 헬라어 본문에는 그 접속사 대가 나와 있는데 이 한글에는 이렇게 빠졌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데 주목했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 그런데 주목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목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주목한 그 눈길은 바로 하나님의 눈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막 들어가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 연결되고 그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 주목은 바로 그 사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우리가 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치료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치료되자마자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서서 뛰기도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그걸 그 경험했을 때 만약에 이제 육체가 장애를 입거나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 고침을 받은 게 증명이 돼서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에 바로 들어가면 안 돼요.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완쾌되었습니다, 정상입니다, 인증서를 받아야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은 고침 받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 요한하고 함께 그냥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기서 저는 딱 나와요. 보니까 우와, 나도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예배할 수 있다, 기뻐 뛰면서 그 성전문을 바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고 있었는지 그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에 드는, 하나님이 주목할 만한 그 자리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목하는 자리가 여러 자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 삭개오는 예수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 예수님 너무 보고 싶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가로막았어요. 삭개오의 인성도 조율되지 못한 버려진 악기 같은 인생이에요. 근데 예수님 보고 싶어서 어떻게 하죠? 예. 옛날에는 뽕나무라 그랬는데 요즘 성경은 돌무화과나무로 돼 있어요. 돌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는 열정이에요. 그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 열정이 창피한 것을 무릅쓰고 나무 위에 어른이 올라가는. 근데 주님께서 그걸 어떻게 했어요? 보셨어요. 그 집에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나는요 성전에서 기도했어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엘리가 볼 때는 아, 술 취했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막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한나를 주목해서 보셨습니다.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 지나가신다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랬더니 여러분, 그 장애인에 대한 그 편견이 여기에도 나오는데요,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니까요 제자들이랑 다른 사람들이 긍휼히 여기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꾸짖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꾸짖어. 아, 소경이 너 꾸짖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오지마. 근데 예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셨어요? 바디메오를 부르시고 고쳐주신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주목해서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전 재산인 두 렛돈을 헌물로 드려서 주님의 주목을 받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귀한 향유 나드 한 옥합을 주님 앞에 깨어드려서 주님의 주목을 받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 하나님의 눈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향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이 어떻게 한다고요? 온 땅을 두루,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세요. 그리고 무엇을 찾느냐?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찾아요. 그래서 그에게 뭘 주십니까?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이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세요. 근데 여호와의 눈에 드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주목받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40년 동안 고통당하던 이 사람에게 주님의 눈이 머물렀어요. 그 마음이,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전심으로 자기에 향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딱 눈에 든 것이고,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뭘 베풀어 주신 거예요? 능력을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 여러분 지금도 찾고 계세요. 하나님께 주목될 만한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을 주님 찾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삭개오처럼 그 열정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한나나 바디메오처럼 계속해서 부르짖는 그 기도의 모습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는 과부와
마리아와 같이 정말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림으로 하나님의 주목을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게 구별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찾아오셔서 은혜의 때를 허락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기적 같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여호와의 눈이 그를 주목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눈에 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주목을 받고 주님의 능력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잘 아는 예화를 하나 들려고 하는데요, 어떤 자선 경매가 열렸습니다. 자선 경매라는 건 이제 자기가 내어놓고, 우리 이제 6월 30일 날 이제 선교를 위한 바자회를 할 텐데 우리가 이제 좋은 물건들을 내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나오는 금액을 전부 자선에 쓰죠. 우리는 이제 선교에 쓰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자선 경매가 열렸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팔렸는데 안 팔린 거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 낡은, 조율이 안 되고 줄이 풀어져 있는, 소리도 제대로 안 나는 바이올린이 하나 남은 거예요. 아, 이거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매서가 하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볼품없고 소리도 안 나는데, 아이 그걸 누가 사요? 1달러라도 안 되겠습니까? 아, 1달러도 가치 없어요. 사람들이 다 비웃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 청중 안에서 바이올린 한번 줘보시오 그러면서 나이 드신 한 할아버지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그 바이올린을 주니까 딱 봤더니 이제 조율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조율. 킹킹킹킹킹킹킹. 조율을 이제 조율이 되고 나서 연주를 쫙 하는데 너무 놀라운 선율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 악기에서 저런 소리가 나지? 시대에 가장 유명한 바이올리스트 중에 하나였던 파가니니의 일화입니다. 파가니라는 바이올린의 대가가 만지니까, 조율하니까 거들떠보지도 않던 바이올린이 갑자기 경매가 올라가는데 5천 달러까지 올라갔어요. 그 옛날에 5천 달러면 뭐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 인생도요, 어쩌면 사람들이 볼 때 비웃고 아이고 1달러의 값어치도 없는 그런 바이올린 같은 조율되지 못한 인생일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시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그걸 조율하시고 우리의 삶을 연주하시면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은혜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랜 고통과 문제로 아파하며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눈물로 지내는 분이 계십니까? 언제 하나님 내 인생 조율해 주시겠습니까? 언제 이 고통이 끝나겠습니까? 라고 눈물 지으며 기도하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때를 주셔서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물부터 부어지는 역사가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호와의 눈에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과 같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도 좋고 정말 기도하며 부르짖는 그 기도의 모습도 좋고 무엇이든 좋아요. 정말 아름다운 것들을 구별하여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드렸던 그 모습도 좋고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주목될 만한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여러분 견디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조율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성문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삶과 걸음과 주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